광화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시더스 다단계 피해자 모임. 자, 시더스 살리기 기도운동 본부요? 기도운동이요? 이게 광화문에서 이런 걸 하겠어, 누가? 자, 떼어봐. 각 저쪽 위 것 떼어봐. 큰 현수막. 자, 시더스 살리기 기도운동 본부. 누구 허락 맞고 이 짓을 하는 거야? 어? 경기, 팻말이 이게 다 광화문에 전광훈 목사님 집회 오셔서 광화문에 전국에서 다 오신 분들이요. 팻말 들고 다 이번 또 토요일 날 또 이것만 해봐. 내 그냥 안 놔둘 테니까. 에? 전광훈 목사님 얼굴에 똥 치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지금의 현실에서 이성희 변호사에게 묻는다. 이성희 변호사의 직업은 무엇인가? 선임된 사건의 변론을 담당한 변호사인가? 아님 경영에 관심 있는 기업가인가? 첫째, 시더스 경영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마라. 개입하지 마라. 개입하지 마라. 개입하지 마라. 둘째, 삼성동 빌딩 매각 관련 한치의 의구심도 없이 밝히고 원상복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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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변호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갈라치기의 분위기를 조장하지 마라. 조장하지 마라. 조장하지 마라. 조장하지 마라. 넷째, 신탁받은 자산은 하루빨리 팬덤품으로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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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박스 떼기 30-40억 흔적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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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희 변호사는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이성희는 신탁 자산 돌려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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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희는 변호사 사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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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희는 물러가라. 시간이 흐르면서 변호사 본질의 업무는 뒷전이고 시더스 그룹 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듯한 내용과 행동에 유튜브 방송으로 이상은 회장님으로부터 선임에 따른 해임이 되었으므로 피해 사실을 공표하는 유튜브 방송을 지속해왔습니다. 또한 회사 법률지원단장 변호사의 몰카 영상을 찍어 메모를 했으며 팬덤들을 가르는 행동 등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우리 팬덤과 팬덤 비대위는 이성희 변호사의 행동에 그냥 있을 수 없어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성희 변호사는 이제 시더스 그룹 이상은 회장과 회사를 위해 모든 법적인 지위를 내려놓고 신탁한 부동산도 회사에 원상복구하길 바라며 사실들을 적시하여 법적인 검토를 통해 민형사적으로 대응을 준비할 것입니다. 혼란에 빠뜨리며 분열을 조장하여 매우 힘든 시간 속 구렁텅이로 팬덤을 밀어넣고 있다. 특정 인물을 비방하고 시더스 경영에 개입하여 허위사실 유포 등 수많은 진실을 왜곡한 개인 방송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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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판단하라. 이성희가 어떤 인간이고 어떤 정말 추악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애국 국민이든 시더스 피해자든 이런 인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시더스 살리기 보혈 찬양. 예수님의 보혈이 무슨 사기 행각 벌이는데 거기에서 써먹는 도구입니까? 이성희가 벌이고 있는 이런 애국과 기독교를 악용하는 사기 행각의 실체에 대해서 속지 않도록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더스 피해자분들이나 애국 국민 여러분들은 한번 이성희가 어떤 행각을 벌이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성희가 시더스 살리기 기도운동 본부라고 그러는데 시더스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되는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입니다. 다단계 사기 사건을 그것을 살리기 기도운동 본부라는 것은 기독교를 모독하는 것이고 이렇게 큰 국민적인 피해를 주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폰지 사기가 뭔지 아시죠? 사람들을 돈을 투자하게 만들어서 그 투자한 돈을 피해를 끼치면서 그것을 나눠 먹고 하면서 심각하게 피해자를 양산하는 수법입니다. 이런 사기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보혈 찬양이라 그러고 기도 운동이라 그러고 또 성령 예배 밑에 빨간 박스 보이시죠? 성령 예배라 그러면서 돈을 걷고 이런 행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시더스 사기 사건을 변호한 사람이 조국당 비례 1번 조국 옆에 있는 박은정 친문재인 검사죠. 이 사람의 남편이 이종근 변호사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친문재인 검사로 우리 보수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던 사람이죠. 이 사람 남편 이종근 그 검사가 전과 뇌물을 받아서 시더스 다단계 사기 사건에 변호사로서 고액의 뭐 22억 고액의 수임을 받아서 현재 그런 어떤 부적절함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조국과 함께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사건이 바로 시더스 다단계 사기 사건입니다.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다단계 사기 사건은 엄정하게 처벌해서 우리 이런 다단계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말고도 즐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악은 엄정히 처벌해서 더 이상은 이런 사기 행각들이 제2, 제3의 시더스 사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성희가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되었느냐? 이 시더스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시더스 그룹 회장인 이상은 회장이 구속이 되었고 형사사건 변호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장 출신인 박은정 남편 이종근이 고액을 받고 형사사건을 맡게 된 겁니다. 정관으로서. 그리고 이 사건은 시더스 이 사기사건은 금액이 1조 원도 넘는 대형 사기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절비하게 많습니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대형 로펌이 이 사건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변호사인 이성희가 이 사건을 마치 자기가 전담하듯이 국민들 앞에 거짓 행세를 하면서
어떻게 시드스 사건에 개입하게 됐는지를 아시는 게 이성희의 실체를 아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이성희가 어떤 인간이고 어떤 정말 추악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게 이성희의 전형적인 수법인데요. 과거에 포항 설린대 사건도 이성희가 변호사는 변호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사건에 사건 개입을 하고 경영과 운영권을 자기가 개입을 하고 심지어는 빼앗으려는 이런 행동, 이 사건도 보면 변호인이 전관 검사장, 전관 법원장 이런 사람이 절비한 사건에 자기가 마치 대단한 변호사인 양, 전관 법원장보다 더 뛰어난 자기가 무슨 슈퍼스타인 양 이렇게 혹세무민을 해서 그 시더스 그룹 회장 이상은에게 접근을 해서 사실 변호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변호인이 이미 있는데 접근을 해서 자기가 이 사건에 개입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뒤늦게 변호사가 됩니다. 이성희가 이상은 회장에게 접근해서 변호사가 된 것이 1월 22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상은 회장은 수많은 유명 로펌이나 전관 예우의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성희가 의도적으로 이상은 회장에게 접근해서 1월 22일 날 자기가 그 수많은 변호사들을 제치고 자기가 마치 정권을 받은 양 행동을 합니다. 이게 이성희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이성희가 혹세무민을 하기 위해서 1월 22일 날 변호사 선임계를 내고 1월 23일 날 자기가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정권을 받았다. 나머지 그 유명한 변호사들도 조용해라. 완전히 사건 브로커로 개입을 합니다. 이상은의 친필, 뭐 옥중에 있으니까 이성희가 면회하면서 이렇게 혹세무민하면 궁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이성희가 이상은 회장의 정권을 받았고 이상은 회장의 지침을 받고 시더스 모든 회원들은 이성희의 말을 들어라. 이런 혹세무민을 합니다. 정광훈에 대해서도 자기가 마치 다른 무슨 국민특검단, 다른 뭐 고영일 구주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제치고 자기가 모든 정권을 받은 것처럼 유튜브 방송하고 떠들다가 지금은 정광훈의 또 뒤통수를 때리고 있죠. 이 사람이 1월 22일 날 변호사가 됐다가 불과 23일 만에 이상은 회장이 이상하다. 이성이란 인간은 변호사라기보다는 이 사건에 부당하게 경영권에 개입하고 회사를 운영에 개입하는 이런 잘못된 사람이라는 걸 알고 해임을 합니다. 23일 만에 해임을 하면 변호사는 해임을 하면 그 사건에 관계가 없어야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변호사가 이상해서 해임을 했는데 여러분 사건에 계속 개입하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정말 그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성희가 하고 있는 짓이 그거란 말입니다. 2월 15일 날 피고인 이상은 회장이 이성희를 해임을 했는데 2월 15일 날 이성희는 이간질을 하면서 이상은의 그 밑에 있던 뭐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변호사가 됐다는 식으로 이 사건 개입을 계속하는 이런 참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이상은 회장의 옥중 편지를 통해서 이성희가 어떤 인간인지를 평생에 이런 인간하고 엮이면 안 됩니다. 변호사 해주겠다고 접근해가지고는 사건 개입하면서 그래서 해임하고 그만 개입하라고 하는데
계속 철거머리처럼 개입하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정말 거머리 같은 인생이죠. 이성희는. 여기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성희가 저는 이상은 회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성희 변호사가 저에게 접근하여 변호사 선임을 해달라고 해서 뭐 변호사도 많은데 애서 그냥 자기도 해주겠다고 하니까 애서 해주었더니 사실과 다른 변호뿐 아니라 회사의 직원들에게 회사의 직원들까지 가스라이팅해서 마치 이성희가 자기 회사인 것처럼 행세를 광장에서 시더스 살리기 운동본부 이런 짓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왜 남의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해서 자기 회사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까? 이거는 변호사 윤리 기본 윤리에 반한 거고 변호사 윤리위원회에 이거는 제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비밀 누설을 이성희가 잘하는 거 있죠. 또한 유튜브에서 비밀 누설을 변호사로서 계속 하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면서 회사에 반하는 의뢰인에 반하는 행동을 일삼고 있는 이성희는 이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라 브로커예요. 브로커. 말이 워낙 청산 유수라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로 새치 혀로 혹세무민을 한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까지 팔아대면서 갖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성희에게 특별히 좀 유념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성희로부터 안 그래도 구속돼서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상은 회장이 불과 23일에 변호사로서의 인연을 맺었다는 이유로 자기가 자기 회사인 양 남의 회사를 뺏어서 자기 회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이런 인간은 굉장히 부도덕한 인간입니다. 이성희가 이 사건에 사실상 변호인이 아니고 브로커로 개입을 해가지고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돈 30억을 입금받아서 자기는 신탁받았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변호사가 해임되면 의뢰인이 신탁했던 돈은 그냥 돌려주고 그 사건에서 손 떼는 게 기본 양심이고 기본 상식이죠. 근데 그 신탁받은 돈을 마치 자기 돈인 양 회사가 자기 회사인 양 광화문 광장에 와서는 또 정광훈의 그런 추종자들을 또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보혈 무슨 기도운동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라는 이름을 팔면서 또 그걸 가지고 또 모금운동을 하고 정말 이런 인간은요. 애국국민이든 시더스 피해자든 시더스 피해자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파렴치한 이성희한테 속아 넘어가면 더 큰 2차 피해를 이상은 회장처럼 당하게 됩니다.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정광훈 쫓아다니다가 이성희가 그걸 갈라치기 위해서 자기가 광장에서 시더스 보혈 찬양 1조 사기 쳤는 게 무슨 예수 보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발 이런 사기꾼 행각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회사 돈 30억을 신탁받아서 신탁해준 위탁자가 신탁을 철회를 하면 돈을 돌려줘야지 신탁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회사 경영권, 운영권에 다 개입하면서 그렇게 개입하는 행위를 시더스 살리기 운동이라는 식으로 미화해가지고 또 애국 국민들, 기독교인들까지 다 현혹시키는 천하의 이런 사기 행각 여기에 대해서 이상은 회장의 또 그 피해를 당한 돈을 신탁해줬는데 이성희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행사하는 양 설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이상은 회장의 진술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성희가 파렴치 인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은 회장의 정권을 받았다고 이 사건 개입을 하면서 다른 변호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성희의 말에 다 따르라는 브로커 개입을 했다가 이상은 회장이 20여일 만에 이성희를 해임하니까 지금은 이상은 회장도 권한 없고
이성이 자기가 시더스의 모든 권한을 가진 양 행동하는 게 이게 봉이 김산달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정말 비도덕하고 거기다가 예수님 보혈까지 팔아먹으니 이런 인간은 퇴출시켜야 됩니다. 정광훈 집단도 이제는 이성의 이런 실체를 알고 전에는 뭐 이 사람이 원래는 누가 알았습니까? 공인인 저를 비방하기 시작하면서 유튜브 조회수 늘고 정광훈 집단 안에서 추종자 좀 생기면서 이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항상 무슨 철거머리처럼 어떤 사건에 찾아가서 개입해서 변호사라기보다는 브로커로서 여러 사건들의 사례가 있고 의료계 사건에도 변호사 꼭 있는 사건에 개입을 합니다. 찾아가서. 사건이 그 변호사들이 열심히 해서 잘 되면 전부 이성이 자기가 했다는 식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온 인간입니다. 돈 30억 사건 개입해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 제가 이성희를 횡령으로 고발할 겁니다. 이건 사회 정의를 위해서요. 변호사법 위반으로도 제가 조치를 할 겁니다. 이상은 회장은 그 이상은 회장의 여기 진술을 보십시오. 신탁 관련해서 나 이상은은 이성희에게 신탁을 허가한 적이 일체 없으며 이성희가 작성하고 모든 서류와 도장을 갈취하여 저의 결재 없이 사문서 위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허락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30억 신탁 돈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성희가 이상은에게 접근해서 변호사 선임을 해달라고 해서 변호사를 해줬더니 의뢰인의 취지와 다르게 행동하고 회사의 모든 재산을 자기 사유화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죠. 이성희가 광화문 광장에서 자기가 도장을 다 찍고 거짓을 일삼은 관계로 이성희를 해임했는데 자기가 아직도 자기가 시더스 그룹 회사의 주인인 양 이성희가 거짓을 일삼고 있으니 모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동 건물 매각건에 대해서도 저 회장 이상은에게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이고 건물을 몰래 싸게 매각해서 또 본부장들에게 거짓 선전을 하고 뭐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이기 때문에 발본 세곤에서 민영사의 책임을 묻고 재산을 돌려놓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은 회장이. 남의 회사에 개입해서 변호사가 변호를 해야지 이렇게 남의 회사의 경영에 개입하고 남의 회사를 뺏는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상은 회장이 본부장들과 플랫폼장들 그리고 그 시더스 그룹 사람들에게 이런 이성희에게 속지 말고 이성희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그러고 있죠. 이런 나쁜 남의 회사를 어려움에 처한 남의 회사에 개입해서 편취하고 또 그것을 신앙으로 뭐 보혈, 기도운동 이런 걸로 위선적으로 회칠한 무덤처럼 애국 국민들까지 현혹하고 보수 국민들까지 현혹하고 사실 이상은과 정강훈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이성희는 그런 사기를 했던 이상은의 등을 쳐먹는 이런 뭐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더니 이런 이성희의 실체를 아시고 국민 여러분 이런 인간은 정말 이 사회에서 이번 기회에 저는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 보혈 찬양 예배래? 아니 사기단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냐? 알아들었으면 이번 주 토요일부터 그만두라 이거요. 이건 전광훈 목사님의 명령이야.
하지 말라고! 어휴, 막 열받아, 진짜. 이거 정말 뭐 하는 거야, 진짜. 내가 내 입에서 거친 말 나오기 전에, 당장 수도파라고. 광화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시더스 다단계 피해자 모임. 자, 시더스 살리기 기도운동 본부요? 기도운동이요? 이게 광화문에서 이런 걸 하겠어, 누가? 자, 시더스 살리기 기도운동 본부. 누구 허락 맞고 이 짓을 하는 거야? 어? 경기, 팻말이 이게 다 광화문에 전광훈 목사님 집회 오셔서 광화문에 전국에서 다 오신 분들이요. 팻말 들고 어디다가 함부로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영분별도 없이 가서 다단계 투자해놓고서 왜 광화문에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냐고. 다 이번 또 토요일날 또 이것만 해봐. 내가 그냥 안 놔둘 테니까.